더불어민주당의 6.1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열한 경선을 거쳐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을 확정했습니다. 이 현역 프리미엄의 우세가 점쳐진 가운데 대전은 허태정, 충남은 양승조 지사가 공천됐지만 세종에서는 현역인 이춘희 시장과 조상호 전 부시장이 결선 투표를 갖기로 해 이변을 낳았습니다.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. 더불어민주당이 6.1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권 광역단체장 최종 후보를 발표했습니다. 권리당원 50%와 일반 국민 50%가 참여한 경선 여론조사 결과 대전시장 후보에는 허태정 현 시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됐습니다. 허 후보는 경선 투표 결과 57.51%를 얻었고 장종태 전 서구청장은 42.49%를 득표했습니다. 양측은 경선 과정에서 한밭운동장 철거와 대전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등 각종 현안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쳤지만 현직 프리미엄의 벽이 생각보다 높았던 것으로 풀이됩니다. 충남지사 선거 역시 양승조 현 지사가 최종 후보로 낙점됐습니다. 양 후보는 76.54%를 득표해 23.46%를 얻은 황명선 전 논산시장을 누르고 충남지사 선거에 다시 나서게 됐습니다. 황 전 시장은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장을 지낸 점을 내세워 충남지사 도전에 나섰지만 경선 기간 내내 현 지사인 양 후보의 우세가 점쳐졌고 이변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 세종시장은 배선호 시당 부위원장이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됐고 이춘희 현 시장과 조상호 전 부시장이 한 차례 더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습니다. 이춘희 시장이 과반을 얻지 못했고 조상호 전 부시장의 득표율 역시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결선 투표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. 결선 투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경선 투표와 같은 방식인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을 각각 절반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실시됩니다. 지난주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 역시 세종시를 제외한 대전과 충남 광역단체장 후보를 선정함에 따라 각 진영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TJB 이선학입니다.